현이 형부터. 전 상황? 또 상황이 있어요. 아, 상황이 있어요. 아, 그래. 설명해야지. 상황이 있어. 상황이 있는 사람 한 명 밖에 없어. 상황이 있으면 붙여줘야 되는데,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아, 지금 그 유학 갔다가. 유학 갔다가. 상황부터가 이거. 유학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공항에서. 아, 공항에서? 네. 이제 딱. 만난 거야? 2년 동안 헤어짐을 좀 겪고 나니까 만나자마자 너에게 프로포즈를 해야겠다 생각이 든 거. 오케이, 오케이. 이 벅차오르는 감정. 표현해주세요. 아, 잠깐만. 아니, 일단, 일단 들어오면 안 깨지게 끝나고 붙일게요. 그러니까. 싸워봐, 싸워봐. 비행기 내립니다. 비행기 내립니다. 어딨어? 입국신서 다 못하고. 나는 죽을 때까지 두근거려. 너는 귀여워. 안 웃는데 왜 했어? 이렇게 말해줘서, 이렇게 말하게 해줘. 행복보다 최고. 너를 소중히 여길게. 뀨. 아, 뀨랑 나는 없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뀨는 반칙이지. 뀨는 반칙이에요. 너를 소중히 여길게. 까지. 좋습니다. 오케이. 일단 오케이. 자, 일단 저도 상황이 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 가볍게 이제 서로 호감이 있는 사람을 내 차 보조석에 태우고 가볍게 그 5대5 드라이브를. 5대5 드라이브. 나 지금 운전하고 있어요. 옆에 보조석에 그 있으세요. 제작진 분이 무심한 프로포즈인가요? 네, 무심한 프로포즈. 너는 한 무덤에 묻히자. 나를 사랑해. 막 이래. 막 이래? 오, 막 이래 괜찮은데? 아니 이런 걸 좋아하네. 아, 이런 게. 두구두구 나는 죽을 때까지 두고 결정했어. 아니 계속 안 했어. 왔다 갔다 왔다 좋았어. 너는 카메라의 선택은? 한 무덤에 묻히자. 오 긴장감 있어요. 카메라 나는 죽을 때까지 두근거려. 60초 뒤에 공개됩니다. 막이래 한 번 더 해줘. 너를 사랑해 막이래. 아니 뭔데요 저게? 네? 저게 뭔데요? 야, 막이래. 이해하지 마. 이해는 안 돼? 그 스티커 하나만 줘. 요즘 밈이에요. 아 그래요? 막이래 뭐 이런 게. 동훈이 형은 이걸 안 해요. 아 혹시 뭐 그 이거 있나요? 상황? 네. 컨셉이요? 이제 저녁 가로등 밑에서. 불이 깜빡깜빡 비춰있는 그 느낌. 아이고 갈아야겠네. 뚱뚱 이럴 때. 좋아. 가요? 뭐? 아 불이 깜빡깜빡한데 뭐 어떤 사이인데요 지금? 단둘이? 엄청 추워. 아 엄청 추워. 근데 옆에 도둑고양이가 이렇게 살금살금 지나가요. 아 고양이가 있죠? 진짜 고양이가 있구나 옆에. 아 진짜 조용한 거야. 고양이가 있네. 진짜 조용한 거야. 고양이가 담을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그때 그 상황에서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거죠? 가로등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뭔 얘기를 할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고양이 안에 날 참을 수 없어. 내가 신부 되고 싶은 거야. 손을 잡고 사랑해. 오? 너래. 꽃이 있어. 반지를 안 입고. 반지 어딨어? 우와! 아, 순수성 인정. 아, 저 꽃은 어디서 산 거예요? 아니 언제 저기 갔어? 언제 뵀어? 나 지금 확실히 시간. 악마처럼 잘못 따르는 너를 소중히 여길게. 오, 빨간 옷 입고 하니까 진짜 악마. 진짜 붉은 악마. 소중히 여길게. 어? 이런 거는 저거 거의 저거까지 가졌어야 돼. 인소처럼. 그래. 네. 사탄들의 학교에 그거까지 가졌어요. 사탄들의 학교에 그거 안 적혀 있잖아. 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반칙이에요 그거. 악마처럼 잘못 빼려는 너를 소중히 여길게. 이거 맨날 왜 뒤에 추임새 뀨!
왜 이런 거 하나씩 꼭 있는 거야 원래? 원래 해줘 원래 사탄들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니 등장? 두둥둥 드디어 형의 빈틀에 바비가 오셨네 루시퍼의 등장이네 두둥둥장 네 어쨌든 그럼 이제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너 마음에 드는데 두구두구두 두둥장 이건 진짜 취향인가? 두둥장 제가 반지 빼고 있어요 반지 이렇게 청구장식 골퍼져 해야죠 카메라의 선택은 과연 고양이 안에 너, 나인가? 고양이 안에 나를 참을 수 없어. 오, 아, 진짜? 오, 진짜? 와, 고양이 안에 너를 나를 잃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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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용식이 아니잖아. 와, 와, 아 그래 준비하신 거. 그래서 이거 준비하고 있었거든. 이거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졌었나? 와, 그 와인데 이거. 아, 이번에 성공권은 가위가위로 딱 저였다. 그래, 안 냄새인 거 가위바위보. 아이알보 아이알보 누구 오케이 또? 제가 먼저 할게요 아,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이겼습니다 아, 상황, 네. 상황이 있어요 상황이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외국에서 왔는데 이걸 준비한 거예요 이 밤새 파파고 켜가지고 아 못해 서툴러 서툴러가지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아. 하다가 마지막에 꼬여가지고 어. 이제 한마디를 딱 아,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그리고 번역기로 돌려서 지금 약간 잘 안 된 거죠? 네 미안해 그렇게 하다 맞죠 외우고 이거 여기서 한번 망설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문제 왜 이렇게 도와줘? 왜 이렇게 도와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재밌는 거 하나 봐 아 나 너무 좋아 멘트가 맞지 진짜 제대로 해봐 형 형 알죠? 마지막에 아 이제 팝하고 헤이? 아 이건 아니에요 미안 다시 아 할게요 나는 진짜 끝나지 않아 사랑이 커져서 오 베이비 끝이라고요? 사랑이 커져서 오 베이비 베이비 상황 설정 네 저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첫사랑이라 했잖아요 첫 고백을 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선을 제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남자답게 정면 돌파하자 네. 해서 그 여자한테 제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을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네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나를 살짝 만져봐 나는 안 되겠니? 너를 사랑해 귀엽다 진지하네요. 저 근데 저 다른 버전도 보고 싶어요. 아 그래 좋아요. 살짝 더 처절한 느낌을 한번 보고 싶어요. 아까 처절한 게 나왔는데 나 잘 모르겠더라고. 할 수 있을까 처절한 거? 제가 원하는 느낌이 다른 거였어요. 아 감미가 아, 어떤 느낌? 이것도 멤버 중 한 명 살릴 수 있게 해줄게요. 네. 살짝 무슨 느낌을 원했냐면 나를 만져봐. 난 안 되겠니? 아 이런 느낌을 원했는데 이게 어디 처절이에요. 아 이거 약간 좀 날 만져봐. 난 안 되겠니? 이런 느낌을 원했는데 아 그니까 이 심장을 만져보라고 아 심장을 네. 이거 한번 만져봐. 해볼래요 누구? 네. 내가 한번 해볼까? 네 하나 해봐요 진짜 열심히 한거 공부한 사람처럼 한 거야 입에 붙인 거죠 엄마 나는 진짜 끝나지 않아 사랑이 커져서 베이비 아 이런 거였거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는 살짝 어눌할 줄 알았어 어 살릴 거면 여기까지 가자 맞네 황재성 선배님 아니에요? 전달하는 자 그래서 선택은? 선택 받아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스포트라이트 갈지 여기서 지면 지는 거예요 이대로 끝날 수 없어 나는 안 되겠니? 버범 베이비 아 이러면 어떡해? 나를 만져봐 I love you baby 나를 만져봐 baby 강민 맞죠? 아 에? 강민? 예? 예? 아 처절! 처절! 같이 해줘! I love you baby 나를 살짝 만져봐 나랑 니니? 좋았어. 아, 이제 제작진분들 또 이름 잘못 말하면 안 갖다 드린 거야. 오케이. 갑시다.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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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적합한 사람이 나온 것 같아요. 영진이 형이 되게 잘해. 어? 내 거 줘.
자, 자, 전 호영이 형하고 붙는 걸로. 그렇죠, 그렇죠. 여섯 장씩 일단 주세요. 아, 이거 뭐 먼저 하면 됩니까? 저기 이걸 놓고 저기 저는 전 축구 선수입니다. 오. 아, 그래서 그 해트트릭하고 이제 영국에서 해트트릭 한 다음에 온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잘하셨잖아요. 그 상황이 재밌어. 상황이 재밌어. 근데 제가 이제 고백을 해트트릭 하고 나서 그 아, 아니다. 온 게 아니라 그 카메라에 대고 해트트릭 딱 골을 넣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럼 좀 격양돼 있어야 돼. 약간 격양돼 있어요. 땀도 나고 있어야겠네. 네. 약간 지금 골 넣었어요, 지금. 슛! 골! 아! 해트트릭입니다, 네. 이제 카메라로 가. 사랑? 놓지 않아. 나는 이제 충분해. 이 감정 너에게로 골인. 아니 저 선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끌어내세요. 이런 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이런 감정이었습니다. 아, 사양이 좋았네요. 사양 네. 설정이 좋았어요. 이런 감정. 네 이제 저는 하시면 어떤 상황이시? 좀 둘 다 고3인데. 네, 좋아요 좋아요. 수능이 끝나고. 오. 각자 친 학교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어. 오, 각자 시험을 친 중간. 어머머, 서로 보고 있는 거야? 네. 아, 설레요. 거기서 딱 마주쳐서 바로 날려버려. 아, 바로?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능 끝나고 오자마자? 네. 와, 와 이제 그 후련한 해방감과 그것도 있겠네. 네. 너 시험 뭐 잘 봤냐 못 봤냐 이런 시답적인 얘기하다가 둘 다 그 벽돌 네, 등을 기대고 있어. 상상을 하면서 지금 아, 무림 하셨네. 넌 나에게 있어 세상에서 제일 진심이야.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할머니. 아, 진짜 진지하지 않아. 굳이 넘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굳이 있어서. 아니, 넘어 뭐가요? 아? 할머니. 아, 이거는 고도의 배려예요. 이게 너 갑자기 이게 혼란스럽죠. 수능 아, 끝났는데 아. 너무 부끄럽고 진지한 고3 딱 그 마음에. 근데 할머니 함으로써 좀 이렇게 웃게 함으로써 분위기를 아, 편하게 네, 좀 편하게 아, 근데 뭔가 연기 디테일이 그 눈도 못 맞추는 게 약간 그 고3 같았어요. 어린 아, 어린 순수한 혹시 다른 버전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떤 버전 할까요? 그 여자인 줄 알고 고백했는데 할머니 아니었던 아니에요. 아니야 할머니가 아니라 그 여자인 줄 알고 고백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민망한 나머지 할머니를 부르면서 나가는 이, 아. 이렇게 불렀는데 아니어가지고 할머니! 진짜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눈도 못 맞히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야. 눈도 이제 부끄러워. 어, 할머니 어, 사랑해 하면서 한번 그쵸. 뛰쳐나가주시는 그림 한번. 감독이네 감독. 뒤에 뒤통수가 네. 뒤통수가 예뻐. 첫눈에 반한 사람. 좋아요! 이거 한번 그 앞에 한번 있어주세요. 레디 악정 해줄게요. 네. 다 그림 필요해. 그래 그래. 자 갈게요. 레디? 아주 예쁘네요. 어, 등목 좋아요. 액션! 넌 나에게 있어 세상에서 제일 진심이야.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할머니, 예, 할머니. 죄송해요. 아, 좋아요. 와, 아, 이디랑 재밌다. 할머니 이거 재밌네. 이디랑 재밌네. 아, 재밌네. 살짝 도와줘요. 할머니 이거 재밌네. 네, 그러면 이제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와 이거 과연 빠밤. 축구 선수 출신이야 할머니 못 찾아뵙 죄송합니다. 컨트롤 잘하냐. I love you baby. 할머니 찾아가. 할머니?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아, 이제 때 그만하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 저는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재밌어요. 이은 씨도 챙기고. 아, 그럼 마지막에 네. 2점을 획득해서 아, 9820 모에모에 끼웅 팀이 승리했습니다. 아. 여러분이 한번 해주세요. 그거 아까 그 구호 한 번에 외쳐줘. 구호? 구호가 뭐였지? 내가 세 명이잖아. 굿파리용 뭐 왜 이렇게 쑥스러워요?